아이고, 우리 또 복용을 부탁해 오늘 고맙다. 정말 큰일 났다. 그래, 자, 바로. Holy shit. 그래, 고맙다. 뭐야, 뭐 이렇게 풍선들 많이 쏘니?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정말 반갑고요. 나 방금 흑인 티라노 귀신폼. 안녕하십니까? 나의 왕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얼굴 평소보다 더 쌍시옥찬 났네. 왜 그래? 원인이 있냐? 얼굴이 시창났냐고? 왜?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늘 바이크 타고 강화도 갔다 왔지? 예. 오늘 바이크 타고 강회도를 혼자 솔바리를 갔다 왔습니다. 예. 방송 켤까 했지만 너무 더워서 안 켰고요. 청머리 바꿀까? 사람들이 영철영철하니까 자꾸 영철 보여. 아니야. 이거 너가 자꾸 머리 연예인이 자를 자꾸 때마다 돈만 기장 쓴다니 조금씩 건강에는 잘라서 차라도 그래. 돈쓸 걸? 1, 2cm 잘라서. 이게 나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턱까지 와야 이제 확확 넘어가지. 그래야 이제 귀 뒤로 넘길 수도 있고. 왜볼 때마다 얼굴이 검붉어지냐 병들었어? 나 건강 아주 괜찮은데? 옆에서 내 머리 보면 기괴하다고? 뭐 기괴할 게뭐 있어? 이쁘기만 한데. 지들은 머리 얼마나 이쁘다고. 최영남 닮았네 키우키우. 뭐 또? 무용수 어서 오고. 빠따. 고맙다. 용수야. 어서 오고. 아, 좀 그만 좀 해. 머리 가지고. 머리가 연상 뭐가 확장치를 어땠다고. 바꿔왔노. 요즘 내가 제품을 안 발라서 그래요. 머리 제품 안 바르고 일단은 이제 좀 넘기려고. 맨날 바르는 것도 힘들고, 스프레이 뿌리는 것도 고되고, 그래서 그냥 머리띠 하나 싹 이렇게 해놓으면 머리도 잘 넘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원래 동양인은 단두형이야. 서양인들은 장두형이고. 어쩔 수 없지, 뭐. 얼굴 왜 이렇게 탔냐고. 안녕하세요, 후뚜님. 네, 우뚱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굴이 탄게 이제 바이크 타고 많이 돌아다녀서, 좀탄 거야. 이제 그, 비비를 좀, 밖에 나가, 비비가 아니라 저, 선크림을 좀 발라야지. 어제 방송하고 오늘 잠깐 낮에 강화도 갔다 왔어요. 혼자. 요즘 혼자 다니는 게 아주 좋아요. 예. 거의 그래서 질럿 눈 언제 놓을 수준이야? 건데? 눈. 대가리가? 알았어, 엄마. 혼자가 편해. 아, 또 오랜만에 또 성접창단인데, 아, 노래가 신곡이 아니라서 이게 약간 좀 걱정이 돼요. VOS 울어. 나이 노래 솔직히 불러본 적도 없고, 그냥 질색도 후렴구만 아니고 조금 그리고 알는 색상도 선크림 정도라서. 바르는 건좀 그렇네요. 아닌데, 좀, 저, 뭐야, 바르긴 발라야 돼. 얼굴이 너무 탔어. 김이랑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르신 곡입니다. 그래도 너가 시청자들이 고른 곡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할게 아니라, 될지 안 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네 스스로 계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러는 그 중에서는 저는 우러가 그냥 낫다고 생각해요. 맞아? 최근에 한동근 씨가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고. 한동근 아저씨 좀 저기 음주운전하고 날아갔잖아. 뭐 예. 인기가 있어 지금 가수로서? 아니야, 지금 하긴 해야 돼. 이미 정해진 거고,
우리가 또 성지하천도 한다고 하면 그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팝송은 안 해? 팝송을 어떻게 하니? 야라이 개새끼야. 고맙습니다. 노래를 하네. 13년 된 노래. 그러니까 나도 약간 걱정돼. 우리 목염을 부탁해도 100개 너무 고맙다. 오늘 왜 이렇게 노래 틀 때 풍선들을 많이 쐈어요? 야라이 개새끼야. 팝송이 어때서 너나 못하지 한번 시도해보자 나중에. 진짜 감때가리 없는 새끼네. 진성 꽃박이. 에휴, 팝송하면 잘도 조회수 잘 나오겠다 이 새끼야. 좀 생각 좀 해라. 생각이라는 거 생각이 없냐? 어? 돈 쓰는데 감사합니다 해야지 왜 많이 썼냐? 네가 썼냐? 악어 잡는 토끼야? 나가 이 개새끼야. 버러지 같은 새끼가 남이 쏜 풍선에 왈가왈부하고 있어. 재수 없는 새끼. 처음 보는 새끼들이 저지라는 거 어이가 없네. 쪽지 보라고? 나? 쪽지? 왜? 블랙 풀어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건빵이 나한테 쪽지 보라는 거 하는 거는 100% 그거밖에 없지. 아 그러게 왜 그 블랙당할 짓을 하니? 나 니네 절대 안 풀 거야. 솔직히 말할게. 나 니네 안 왔으면 좋겠어. 앞으로 영원히 오지 마. 왜 와? 출입금지 당했으면 오지 말아야지. 생각이 고맙습니다.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왜 와. 불리당한 새끼들 국회로 슬슬 겨드러오는 거 역경로 기운. 그니까 왜 오냐고. 오지 말고 니네 방... 아니 나 정말 얘기할게. 얘들아 너네 블랙당한 친구들아 너네 지금 뭐 숨어있고 로그인도 안하고 보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뭐 국회로 들어오거나 이런 애들이 있을텐데 다 알아. 근데 너네 안 왔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오지 마. 너네한테 맞는 방송을 찾아가. 너네가 이 방송에 대해서 소중함이 없으면 나도 너네 소중하지 않아. 서로 간에 좀 그런 상호 간에 존중이 있어야지. 너무 존중이 없었잖아. 적당하게 그렇게 채팅들을 쳤어야지. 유튜브 시청자들도 있는데 너네만 방송 보는 것도 아니고 너네만 내 방송 이용하는 이용자가 아니잖아. 그 막말로 얘기해서 니네 중에서 풍선 많이 쏘는 애 단 한 명도 없더라. 솔직하게 말해서. 어? 니네가 결론적으로 뭐야? 도움이 안 돼 나한테. 어? 나도 니네한테 별로 도움 되고 싶지가 않고. 생각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말해서. 오지 마 진짜. 니네한테 맞는 방송 찾아갔으면 좋겠어 난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 방송에서 하듯이 어디 가서 해봐. 사람 취급 받나? 그래도 억울하게 블랙 당한 사람들 있지 않을까? 사연 들어보고 지당한 건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민심 좋아지지라고 할 뻔. 어머니 씨발놈들아 좀 꺼져라. 인정 치는 거 봐 병신들. 거머리 새끼들을 꺼지래잖아. 꺼져 오지마 진짜로. 방에서 다 블랙 당하고 여기가 마지막인데 절실하겠지. 다른 방에선 채팅도 못 치지. 관심을 안 가져주니. 야라이 개새끼야. 뻗다. 그러니까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고 후회들 했으면 좋겠어. 아 씨발 코트 방송이 그래도 혜자였네. 다른 방송에서 뭐해라 한마디 하니까 바로 강퇴 당하네. 씨발 뭐지? 내가 왜 이런 취급 받아야 되지? 보석금 정책? 의미가 있을까?
아니 난 진짜로 블랙당한 친구들 안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해주자면은 글마들 보석금도 못 내. 보석금을 500개로 해놓건 1000개로 해놓건 그 새끼들은 못 내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근데 그런 새끼들이 아주 지랄맞게 굴었으니 풍선 엄청 많이 쏘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지랄맞게 굴었으니 어쩔 거야. 안 풀어. 오지마 오지마 진짜 오지마. 이런 디벳 고형 방송에서 블랙 당할 정도면 이미 갱생 불가한 식세이들이다. 오지마 진짜로. 안 왔으면 좋겠어. 서로 손절하자. 서로 손절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 다람이 글마도 블랙 당했지? 어제 분리수거 캔페트 잘 나누어 버리셨죠? 확인할게요 형님. 고맙습니다. 뽀득! 닥쳐! 뽀득! 고맙습니다. 안 당했던데? 아니야 블랙했어. 걔 지도에 반만 해줘라. 블랙했어 블랙했어. 아무튼 이제 저 다시 뭔가 그 쌓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예, 500명이나 쳐냈으니 어쩌겠습니까. 근데 뭐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고요. 예, 아무튼 이제 좀 그 채팅 관리 좀 야무지게 하는 걸로 할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걔가 그 다람이 걔는 그 닉네임을 바꿨더라고. 내가 블랙 할까봐 나름대로 무빙 친다고 닉네임을 바꿨었어. 근데 그 바꾼 닉네임을 누군가가 먹었겠지. 그랬던 거야. 닉네임을 게이야 점점점점 뭐 이런 걸로 해놨더라고. 닉네임으로 검색할 줄 알고 내가 아이디로 검색해가지고 그냥 블랙했지 뭐. 반가워 형. 원이 어서 오고. 다람이 카페에서 추방시키면 안 되냐고? 걔 카페 아이디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걔 카페 아이디는 내가 잘 모르겠어. 네, 12시쯤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성지합 장단은 동일 인물 아니래. 카페에서는 뭐 분란 일으키거나 그런 거 없었으니까 내 더 그냥 뭐 굳이 그렇게까지 막 찾아내가지고 뭐 블랙을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걔 때문에 그런 일이 그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한 번 사이에 폭동 한 번 있었나 보네. 막연히 네가 안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 흠이 갔던 날 운 날 있잖아. 그거 풀 영상 보면은 나와. 매니저 다람이 걔 블랙 당한 거지 뭐. 블랙 얘기 그만하자. 야 이미 뭐 저 내가 내보낸 사람들 얘기해서 뭐하냐. 그만 얘기해 그만. 그만 얘기하고. 야 그냥 그만 얘기해. 그 뭐 하나도 뭐 발전성 없는 이야기. 이미 끝난 이야기. 오프닝 때 이런 얘기하는 것이 가장 소모적이다. 브이우스 울어래 울어. 오늘 뭐 했노 게이야?
나 자고 있나서 2시쯤에 일어나갖고 준비하고 4시쯤에 나가갖고 강화도 갔다 왔어. 강화도 산토리니 카페 갔다가 저기 뭐야 강화도에 또 한식 맛집 성모도 가가지고 성모도에 또 강화도가 여기 있으면 이제 더 들어가면 성모도 가고 여기 교동도가 있어. 섬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강화도 들렸다가 저 성모도로 이동해갖고 거기에 이렇게 좀 낙지볶음이랑 이런 거 맛있게 하는 데 있더라고. 가가지고 혼밥하고 왔어. 바이크 타고 거기 갔다 산토리니 들려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그러고 왔어. 아니 너무 덥더라. 너무 덥더라. 진짜 너무너무 덥더라. 땀이 그냥 한 바가지가 났어. 그래갖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도착하고 뭐 준비하니까는 9시 10분인가 되더라고. 그래서 잠깐 누워있다가 그러고 딱 방송할 시간 돼가지고 바로 왔죠. 예. 비 오는 거는 이제 월요일날 비 온다고 하던데? 오늘 더운데 습하기도 했어. 맞아. 오늘 되게 습하더라.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는 햇빛 이제 해가 지니까 그래서 그냥 반팔 입고 그냥 탔는데 반팔 입고 타도 뭔가 시원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 오늘 아무튼 제일 더웠던 것 같아. 오늘이 최고 온도가 28도였으니까 내일은 4도나 떨어졌네. 내일은 내일은 구름이 굉장히 많이 끼네. 그러니까 내일이니까 이제 일요일. 일요일은 강수 확률은 30%인데 이제 굉장히 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해랑 구름이랑 싸우는 거야. 해가 여기 있으면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해가 너무 강렬하면은 구름이 거쳐. 해가 구름을 녹여버려. 근데 내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은 잘 모르겠다. 오전에도 구름, 오후에도 구름이니까 해를 이겼나 봐. 구름이. 구름 아니 맞잖아. 아니 봐봐 기상청에서 뭐야 이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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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논하지 말라고 해. 이거 안 바뀌어요 다시? 금방 넣어. 얘가 문제네. 뭐 지금 이거 똑같이 해야 돼? 그럼 종료를 누르고 대기를 거는 게 나아. 뭐해? 네. 이런 비행신 종료? 야이 대기 5분 걸고 어떻게 해야 됐어. 됐다 아아아아 잘 나오나? 잘 나와요? 잘 나와? 리하 프릭샷이 문제가 많다. 프릭샷이 문제가 많아. 뭐해? 보면은 내일 먹지 말고 눈 모아라. 복염을 부탁해야. 혼나고 싶냐 너? 왜 자꾸 집착하냐? 청계 쏜 사람도 내가 그런 거 없었는데. 네가 노래 나오고 있을 때 네가 쐈잖아. 네가 지금 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음악 틀고 있는데 갑자기 캠캠하고 눈 먹으라고? 이런 무례한 새끼를 봤나. 아무튼 그래서 아이 쏜 거 알아. 아 씨발 알아서 먹을게 씨발 놈아. 됐냐? 아따 이 새끼 진짜 너무 유난 떠네. 아 별풍선 쏴준 거 너무 고마워. 고마운데 씨발 방송 흐름이라는 것도 있는데 새끼야. 리액션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시벌 키우 키우. 알았어. 오늘은 솔직히 해가 승이었어. 근데 이제 내일은 구름 승이야. 보니까 내일은 구름 승인데 28도 말이냐고. 존나 덥더라 진짜. 습하고 더운 게 제일 짜증나. 차라리 조금 쨍쨍해가지고 오히려 그랬으면 바람이라도 좀 불 때 시원할 텐데 오늘 굉장히 습한 더움이었어. 개같이 더웠어. 내일은 아하 24도. 4도나 떨어진다. 근데 아마 방종할 때쯤 되면 이제 나 해 뜰 때 방종하잖아. 요즘 일출 시간이 굉장히 좀 짧아져가지고 4시 반만 돼도 해가 확 뜨더라고. 근데 굉장히 안개도 많이 끼고 뭔가 굉장히 습할 것 같은 느낌이야. 강수 확률이 30%나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타지마 주고 단톡방에서 애들이 이제 월화 이렇게 이틀 동안 박투어 가는데 같이 가자고 자꾸 꼬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가야 되나 안 말해야 되나 굉장히 좀 고민이 됩니다. 방송 안 키고 가야지. 간다 치면은. 아니 나는 안 가고 그냥 저 뭐냐? 안 가고 그냥 역캠이랑 같이 그냥 저 쉬는 날 하루나 이틀 정도 데이트 하려고 그러는데. 이치마라 323 사태. 누가 됐건 누가 됐건 말이야. 우리들의 블루스 아직도 재밌게 보냐고?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봐. 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그쯤에 쉬는 날 그때 좀 몰아서 보는 편이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우불 재미 존나 없어. 모르겠어. 연애하는 이야기 나오니까 재미 없어지고 거기도 약간 좀 PC가 묻어갖고 그런가. 좀 너무 억지 설정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 뭐 그 다운증후군 장애인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진짜 실제로도 이제 다운증후군 화가로 활동하시고 있는 분인데 그분 나와가지고 이제 좀 뭔가 좀 PC 같은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 물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같은 거 없고 그래야 되긴 하는데 어거지로 그냥 그런 에피소드 넣은 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난 요즘 우불 재미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제일 재밌게 봤던 편은 그 둘이 사돈 맺는 거.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10화 전까지가 난 좀 재밌었던 것 같아. 신미나 이병헌 얘기도 재미없었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 엄정화 나온 것도 재미없었고 요즘 재미없어. 네가 뭔데 재미있다 재미없다야. 그럼 너는 내가 재미있다고 재미없다고 하는 거야. 왜 네가 왈가왈부해? 너는 뭔데? 나가. 버러지 같은 새끼가. 아니 나는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 초반이 재밌긴 했어. 차승원 이야기도 재밌었고 약간 옴니버스식이거든 그게. 그 에피소드들이 좀 재밌는 은희 에피소드 재밌었고 또 그 진현이 고맙다. 난 당신이 제일 재밌어. 고마워. 나의 해방일지는 난 죽어도 안 볼 거야. 왜냐면은 요약본 보니까 뭔가 좀 날 추앙해요 이런데 모르겠어.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요약본을 보는데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 너무 감성적이야. 요즘 넷플릭스 볼 거 없어. 요즘 넷플릭스 뭐 보냐면은 재개스 봐. 재개스 재개스
자극적인 거의 끝이긴 하다. 제게서 떴던데? 종이의 집 좀 있으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 종이의 집이 재미가 있을라나? 난 모르겠어. 러브 데스 로봇은 다 봤지. 그런 명작은 나오자마자 봐버리지. 돈 눈껍도 재밌고. 형 블랙리스트 봄? 최근에 알고 정주행 중. 모르겠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내 요즘 심정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구독 해제하고 싶어. 넷플릭스 그만 보고 그냥 차라리 저 뭐야 문나이트라든지 좀 약간 평 좋고 재밌는 것들만 딱 그냥 몰아서 보고 싶어. OTT 서비스 이제 그만 보고 싶고 차라리 그냥 딱 쏙쏙 그냥 빼서 그 재밌는 것들만 그냥. 문나이트 근데 안 하면 허전하던데. 안 하면 허전하긴 한데 그냥 맨날 썸네일만 보다가 그냥 꺼버리잖아. 볼 거 없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유튜브나 들어가고. 소년심판 아예 안 봤어요. 예. 소년심판 안 봤어. 표정이 모이리 사는 낙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해 보이는. 뭐 독심술사야?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꿰뚫어 보냐? 사는 게 재미없는 게 아니라 걱정 중이야. 왜냐면 성지합창단 오늘 노래가 VOS의 우러란 말이야. 이게 나는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걱정 중이야. 이게 잘 될지. 노래는 좋은데 조회수가 잘 나올지. 그럼 네가 고르지 왜 랄프 시키냐. 근데 발라드는 랄프가 더 많이 알아. 난 요즘 노래 자체를 안 들어 사실. 나 노래도 안 듣고 노래 관심도 없어. 열정이 뒤졌어. 잘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오면 좋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 뭐야. 그러니까 그 좀 할 게 없었어? 임재현 씨나 약간 좀 요즘 그 뭐 뭐 주호나 뭐 이런 그 멜로망스 할 수 있는 노래는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명곡 특집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왜 명곡 특집으로 누가 한 거야 그건? 예? 누가 특집을 하라 그랬어? 예? 형이 하라고 하셨잖아. 내가? 예? 내가 언제? 그 흠이 형이. 아니 우리 느끼지 않았어? 예. 금 이승기 금지된 사랑 때 느끼지 않았어? 흠이가 얘기했던 거였어? 예. 흠이가 싼 똥이야 그 똥? 똥은 아니죠. 똥인지. 예? 똥인지. 황금알인지. 된장인지. 예. 그런 거 좀 해봐라. 내가 봤을 때 잘 안 나올 거야. 내 촉은 항상 옳았어. 임창정, MC 더 맥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절대 다 안 돼. 성지합창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나오려면은 약간 그런 거 뭐지? 내 품에 안겨 나의 모든. 그거 누구지? 그거 마크툽. 마크툽이라든지 약간 요런 가수들. 그러니까 요즘 세대의 발라더들로 가야 조회수가 잘 나와. 그냥 뭐 노래만 흥기찮대. 1등부터 50등까지 10대, 20대들이 있다. 많이 부를 만한. 30대들 30대 초중반들이
좋아하는 그런 발라드들은 하면은 조회 잘 안 나와. 내일 마크 톱 신곡 나오던데. 맞아? 근데 그것도 인기 차트 있어야 하는 거지. 엠맥 어디에도는 잘 나왔지. 근데 그 노래는 워낙 명곡이잖아. 거의 뭐 나얼의 바람기어급인데 어디에도는 잘 나올 수밖에 없었지. 다 했어 웬만한 곡들은 진짜로. 누가 들어도 아는 노래를 해야지. 누가 들어도 아는 노래. 아니야, 누가 들어도 아는 노래가 오히려 잘 안 되더라고. 노래방 찾아갔을 때 부르는 노래. 노래방을, 그러니까 노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노래들을 해야 돼. 대중성 이런 거 별로 의미 없고, 노래방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해야 돼. 오늘 컨디션이 안 좋냐고? 왜 내가 왜 나 뭐 표정이 안 좋나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냥 차분한 거지. 내 표정이 차분한데 뭐 이거 가지고 어디 아프니? 코트야. 너 좀 안색이 안 좋다. 코트야. 우울하니? 코트야. 매일 같은 일상에 지치니? 이러면서 다들 나한테 막 물어보네. 왜 그래? 다들 이런 날이 다들 있잖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괜찮아. 똑같아 그냥. 내 기분은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야. 뭐? 코트야 이럴 건 방송하지 마라. 왜 뭐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코트 입속에 탄수화물 안 들어가서 꿈하고 있구나. 아니 아까 밥 먹고 왔다니까. 왜 이렇게 나를 다들 막 분석하려 그래? 다들 나를 엄청 분석하네. 왜 그래? 뭐 때문에? 성지합창단은 왜 저작권에 안 걸리냐라고 물어보는데, 왜 내가 저작권 걸렸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냐? 나가. 확실히 블랙되고 나니까, 블랙 많이 하고 나니까 건빵 채팅이 확 늘었어. 너네 다 부캐지? 이 쓰레기 새끼들아. 왜 들어왔냐? 블랙 당했으면 오지 말아야지. 너네 평소에 그래 쿨찐 새끼들이잖아. 이 방송? 켜지면 보고 아니면 말고. 이거 아니었어? 왜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부캐로 들어와가지고 블랙 안 당한 척 하면서 채팅 쳐? 나 너네 진짜 싫어. 오지마. 또 물타기 한다. 예민하다고. 10초 뒤 강퇴할 거야. 10초 뒤 강퇴할게. 10초 뒤 강퇴할게. 클릭 한 번이면 사라질 것들. 10초 뒤 강퇴할게. 싹싹 빈다고? 에이 그걸로 싫어. 아니야 또 10초 뒤 너도 오늘 방송 보지마. 너도 오늘 방송 내가 꺼줄게. 잘가. 싹싹 빈대. 뭐가 불편해? 야 또 누가 나한테 예민하다 그랬어? 일로 와봐. 누구야? 아이고 우리 학교폭력 멈춰서 300개. 일단 방지 좀 바꿔 놓고. 성지합창단 두 개 한 15분 20분만 있다가 시작을 할게요. 예. 이거 컨텐츠 시작할 때 그리고 알림 보내고요. 네. 400명 싹 다 풀어. 미안하다. 사과한다. 풀어. 싫어. 오지 마. 니네 나한테 도움이 1도 안 된 새끼들이야. 오히려 나 고통받게 하는 새끼들이지. 내가 이번에 쳐내고 나서 확실하게 느꼈어. 너네가 오면 안 된다는 거를. 너네가 내 방송을 망치는 주범들이야. 오지마. 블랙 당한 거 티도 내지마. 티 내면 바로 블랙 할 거야.
방콕인가? 야, 에드볼룸 100개는 어떻게 모았어? 에드볼룸 100개를 모았어? 이야, 정말 야무지네. 고맙다. 울어 선곡 진짜 잘했다고? 아, 진짜? 그날 방송 안 봐서 다행이네. 기웃 기웃 기웃. 안 본 게가 그게 아니라 희한하게 그날은 방송 좀 오래 보고 약간 청라 안마견처럼 일면식이 좀 있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그 유대감이 조금 있는 팬들은 선 넘는 채팅을 단 하나도 안 쳤었어. 그게 신기했어 나는. 그게 신기했고, 그게 아니라 이제 닉네임 처음 본 애들인데 뭐 저 팬가입 돼 있거나 이런 애들, 혹은 건빵들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블랙된 거지. 일면식이 좀 있는 애들은 하나같이 다 블랙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는 거지. 아, 이런 분위기에는 굳이 저렇게 채팅 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좀 있었나 보지. 아마 청라 안마견 네가 왔었어도 블랙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날 나도 볼 걸 아쉽노. 뭐 풀 영상이 있으니까 봐. 멘토리건 청라 안마견이건 선 넘는 채팅 존나 많이 쳤었는데 뭐 이간질 아니야? 어? DRX 넌 누구야? 너 누구야? 왜 저격해? 누구야 쟤? 그거 네 정보 들어가서 보면 될 듯? 아, 나가 너도. 욕 안 했는데 블랙 됐으면 억울하다고. 나가 이 새끼야. 욕한다고 블랙한 거겠냐? 나가 나가. 사과한다 사과한다. 남자답게 사과 받아줘라. 나가.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 진짜 이제는 확실하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방송이 굴러가지 않을 거야. 방송을 안 봤다니까 뭔 개소리야. 식세이가 이간질 준네. 그니까 저 새끼 DREXX 저 새끼도 블랙해버려 랄프야. 네. 닉네임이 DR만 쳐도 나올 거야 아마. 저 새끼 블랙해버려 병신. 드렉스, 드렉스 강태, 드렉스. 저 본게 이거 블랙 안 당했습니까? 그니까 왜 자꾸 이간질하냐고. 멘토울이나 청라 안마견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합니다. 성지학 창단극의 죄. 학교 폭력 멈춰가 또 천 개 쌌는데 노래 잘해? 먼저 올려줄까? 뭐 몇 번 파트 참여했어? 어? 몇 번 파트 참여했는데? 올려줄까 미리? 아니 2000개나 쌌는데 야 이거 뭐 특별 대우 해줘야지. 어떻게 할까? 어? 말 좀 해봐봐. 그냥 오프닝 듣기 싫어서 온 거 아니냐고? 아 진짜? 아 근데 안 돼. 오프닝은 좀 해야 돼. 나도 솔직히 1시간 정도 입을 털어야. 아까 봐봐, 나도 컨텐츠 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입을 털긴 털어야 돼. 그리고 이때 풍선 받지 언제 받아. 물론 이렇게 풍선 많이 쏘면서 빨리빨리 하자 그러면 나도 시간 앞당길 수 있지. 이 시발이나 만개 쏴도 약발방 안 해줬으면서. 지랄하네. 네가 언제 만개 쏘면서 약발방 하라 그랬냐? 모아서 그렇게 된 거지. 아 그냥 보러 왔다고? 그래. 범죄도시 2 봤지. 범죄도시 2는 저 뭐야 팬들이랑 같이 봤지.
그거 말고 박찬욱 감독 신작이 조금 기대되던데? 박찬욱 신작. 아, 필모그래피 헤어질 결심. 요거 이제 개봉 24일 남았네. 요거 좀 재밌겠다. 박찬욱 감독 나 진짜 좋아하거든. 왜냐면은 사실 뭐 정말 인생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다들 알겠지만 올드보이 있잖아. 올드보이가 또 기가 막힌 영화인데 진짜 여섯 번 넘게 본 것 같아.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OCN에서 틀어주면 그냥 계속 보게 되는. 약간 타짜나 이런 영화에 비해서 그 약간 궤가 다르다 그래야 되나? 결이 좀 다르다. 약간 어두우면서도. 근데 올드보이 이후로 박찬욱 감독의 필모그래피가 나한테 좀 잘 맞는 영화는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좀 더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감독이 바로 난 박찬욱 감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독들마다 또 장단점들이 다 있겠지만 이거 재밌겠더라고. 헤어질 결심. 아 이거 왜 이러냐. 아 잠깐만. 됐다. 이번에도 정모 하자고. 아니 토르 신작 나왔을 때 그때 정모 한번 하지. 토르 신작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주말에 한번 영화나 보자고. 다들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근데 그때 오면은 근데 잠깐만 내가 갈비 사줘야 돼? 그냥 코순이들만 오면 안 돼? 대관하냐? 아 뭘 대관을 왜 해 내가. 그냥 코순이들만 오면 안 될까? 코순이들은 채팅도 이쁘게 치고 애들이 착하더라고 다들 실제로 보니까. 코순이들만 오면 안 돼? 몇 명이 될건? 그리고 코순이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방송 켜갖고 갈비집 봐라. 갈비집 가는 거지. 형 안 오마. 코빡이들 말 코순이들만 아는 건 어때? 니 좋아하는 코순이들은 품 쏘는 애들이 없노. 아니야 방송 자주 봐주는 애들이 많지. 니 갈비 부셔 좀. 여장하고 가서 바로 옆자리에서 빵댕이 준에 흔들어줄게. 미친. 그냥 코트 형만 빼고 코빡이 코순이끼리 가자 시발. 풍 쏘는 코순이 양양게이 말고 본 적이 없노. 아니 근데 진짜로 왜 내가 갈비를 사줘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내가 왜 사줘야 돼?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야. 코박이 코순이 소개팅 콘텐츠 좋다. 나 같이 밥 먹고 같이 노래방 갔던 그 사적으로 봤던 애는 레오 게이밖에 없어. 내가 사준다고 했던 거는 다 사라고 연병들이 해댔으니까 그러지. 뭐 유튜브에도 댓글로 어떻게 지 보러 와준 팬들한테 갈비 한 점도 안 사주냐고 하면서 막 사람을 죽일로 만들더라고.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모여서 그냥 영화 한 편 때리고 그러고 헤어지자고. 시청자들 덕분에 벌어먹고 살면서 그 돈이 아깝냐 싹바가지 없는 36살아? 커느님 블랙 할게요. 너 블랙 아직도 안 됐구나. 로도방구 코박이들은 잘 사주더만 거 너무한 거 커느님 블랙 할게요. 잘가 커느님. 너 내가 너 블랙 했었는데 너 왜 블랙이 안 됐었냐? 청자꽃 갈비 사주냐? 잘가 커느님. 냉면 사줘. 잘가라. 왜 눈깔 찢어? 너랑 나랑 그런 사이 아니잖아. 아니 너 카페도 탈퇴당하고 얼마 전에 라이딩 방송할 때 채팅 X 쳐가지고
나한테 한번 강퇴당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또 저같은 채팅을 친다고? 블랙 컨텐츠 너무 좋아 안 더 해줘. 아니 쟤는 전력이 있는 애야. 커느님 같은 애는 예전에 다크소울3 게임 방송할 때 길 안내해줬다고 어떻게든지 친한 척하고 내 어깨에 손 올리려 그러네. 니 뭔데 커느님아? 내가 아예 방송에다 해만 끼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다크소울 내게 다크소울 내비게이션 주제라고 그건 아니고 너무한 게 아니라 그냥 안 왔으면 좋겠어 커느님아. 너도 졸업해라. 웬만하면 이제 오지 말고 어이? 오지 마이 진짜로 어? 잘 가. 얼마면 되냐고? 내가 돈 받으려고 이러는 거 같냐? 코트님 머리 넘기시니까 장미란 닮았다고 덕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채팅은 상관없어요. 그런 전장에도 상관없고요. 예. 들어가라, 커느님아. 방송들 오래 보고 그랬으면 눈치껏 저기를 해야지. 또 맘 약해지니까 예전에 다크소울 할 때 길 안내 지가 내비게이션 역할 해줬다고 얘기하니까 방송 또 몇 년 본 거 아니야. 찾아 새로운 내비게이션 구합니다. 방송을 몇 년 봤던 거 아니야. 제 입장에서는 맘 약해지니까 블랙은 못 하겠네. 이불 덮고 근데 마음이 너나 마음이 너무 약한 거 같아. 딱 강단 있게 블랙 딱 때려버리고 그래야지 애들이 이게 약간 그게 될 텐데 반면 교사가 될 텐데. 마음이 너무 약한 거 같아. 명륜진사 갈비 아니면은 직접 직원이 구워주는 갈비찜으로 가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이미 뭐 기정사실화 됐네. 내가 갈비 사준다는 것에 그냥 오지마 청라 오지마. 아니야 오지마 오지마. 돈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의 뭐 강매하듯이 내가 기분 좋아서 여러분들 사줘야지 여러분들이 강요해가지고 내가 사주는 거면 사줘도 멋이 없어. 어? 계산할 때 표정 썩는다 하면서 막 나 괜히 조리돌림이나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오지마 영화 보지마 그냥 우리. 됐어 때려쳐. 코빡이들아 눈치 좀 챙겨라. 코숭이들만 사준다고 니들은 안 사준다잖아. 꼭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꾸 무슨 갈비냐 니들 갈비나 뜯어먹어라 좀. 그래 여장하고 가서 기분 좋게 해줄게 사 줘. 일단은 그 저기 뭐야 형나는 내 돈 내가 낼 테니까 껴줘 시발. 20분에 시작합시다. 송지엽 청단은 지발 더럽고 지사해서 안 먹는다 다 같애. 나만 뒤에서 몰래 사주면 안 되는 거니? 형 진짜 너무 잘해줄 필요 없다. 노래방 차트를 누가 올렸네? 김옥자가 이거 성지합 천단 이게 맞나 하면서 약간 올린 그런 것 같거든? 지금 김민석 취중 고백이 1위고 멜망 사랑인가봐 2위 어디에도 했죠? 호랑솔간 제끼고 25, 21 자우림 노래 제끼고 이명 사랑은 늘 도망가 제끼고 윤종신 존니 했고 아이브 아이돌 노래 제끼고 이무진 신호등 약간 감성 아니라서 제끼고 너의 번호를 누르고 했고 임창정 소주 한잔 했고 여자 아이들 톰보이는 아이돌 제끼고 황인욱의 포장마차는 했고 응급실 너무 옛날 노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거르는 거야. 이거 노래방 차트 있다고 해서 하면은 좆박는 노래들이 이런 노래들이야. 소주 한잔 응급실 이런 노래들. 왜냐면은 얘네들은 나이대가 존나 다양해. 내가 봤을 때 30, 40대, 50대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들일 거야. 그 소주 한잔
뭐 이런 저 노래들은 이제 30대들이 부른 노래, 어 나이대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들은 제껴줘야 돼. 10대, 20대를 저기로 해서 가야지. 너의 모든 순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건 괜찮아. 이걸 하지 그랬어 차라리. 왜 V.O.S.의 울어야? 아니 그 제가 고른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모르는 겁니다. 왜 추억의 노래로 한 거야? 성시경 노래를 했어야지. 쿨돌았다 눈모아. 코트님 이정한 순만 잘할 것 같은데 부른 적 있나요? 예. 사랑한단 말 하면 이별이 올까봐 아무 말 못하는 날 어떡해. 잊혀진 느는 옛날 노래죠. 존나 옛날 노래. 아 우리 주말에만 본다가 또 백개를. 아니 별로면은 미리 바꾸든가. 어? 왜 계속 별로라고 하냐고. 자신이 없어서 그래. 예감이 그래서. 강조되고 반복된 노래는 시청자를 힘들게 해요. 그런 색깔이 확실해서 잘 살릴까 걱정이긴 하네 기운. 일단은 들어보자. 들어보고 하자. 그리고 다음 주는 무조건 너의 모든 순간으로 가자. 그 노래 좋아요 진짜로. 울어.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진 않아요. 오. 어? 바꿀 거면 딱 말하세요.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너의 모든 순간 만들어 드릴게요. 너의 모든 순간 만들 수 있어? 10분 컷 가능.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아니 투표를 했는데 이게 아 야 투표 아 예 그거 봐보자. 그거 들어가서 봐보세요. 커뮤니티에 있어요. 나 30대인데 이 노래 좀 들어봐. 솔직히 바스 좋은 노래 많은데 별로네 이건. 밑에 있어요 밑에 투표. 형 이건 좀. 다시 만날까봐가 역주행해서 그나마 신선하긴 해. 아니면 맞으러 가자. 투표로 선정된 노래래잖아. 이게 별로면 대체 무슨 노래가 좋은 거냐. 아 후보군이 전부 좀. 바라만 본다 어때요? 때문에 별풍 충전했다. 30대도 바즈 SG 버즈는 인정이고 10대 20대도 바즈 SG는 띵곡으로 통함. 고로 우러는 리으리움 존나 잘 선택했다. 맞아? 아이고 형 네 말 들어도 되겠냐? 저희 또 유튜브 시청자 비율이 2, 30대가 거의 50% 육박하고요. 사촌 동생도 그리고 10대 후반이 한 30, 40% 됩니다. 해보자. 해보고 연습한 사람 같아요. 내가 장담할게. 이거는
내가 이게 편집돼갖고 이제 올라간 아니, 영상이 성지합창단이 못해도 조회수 20만 나와요. 잘 안됐다 그러면 15만 나오고 22벌 걱정하지 마. 내가 만 번 들어줄 테니까 개샷가드라. 알았어, 네가 그럼 저기 저 공장에다 좀 돌려줘라 조회수 좀. 자 봐봐, 자 물타기 하지 말아 봐봐. 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봐봐. 다들 합주기가 됩시다. 합 합 3 2 물타네 블랙 가자 1 곱하기 채팅 중에 33살인데 울어 모른다고? 너 쌍시옥진 따였냐? 자 들어봐봐. 아니 재민이 마냥 됐으면 뭐하냐 투표를 하던지 울어를 모르는 건 에바지 지들 모른다고 생떼 부리노. 들어봐. 자자자자 이거 솔직히 나는 랄프야. 예. 편집돼서 올라간 영상? 이거 VOS 울어? 솔직히 나는 8만 예상해. 8만은 좀 해봐져요. 넌 몇만 예상해? 전 최소 15만 예상합니다. 최소 15만? 예. 최소 2주? 15만. 이 시점으로 울어가 통한다? 2주가 아니라 일주일 지나고 10만 바로 이건 진짜 좋은 얘기야. 8만 해봐져요. 나는 8만 예상하고 랄프는 15만 예상한대. 어. 2주라는 그 올라 영상 올라가고 나서 일주일로 보자. 어때? 일주일로 딱 보고 일주일 동안 랄프 말이 맞았다 내 말이 맞았다 해가지고 이게 15만 이상이 나온다? 삭발할게. 아, 공장 걸려. 나 진짜 삭발한다 일주일 동안. 진짜 삭발한다. 나는 절대 이거 15만 못 찍을 거라고 봐. 나 진짜 레알로 삭발할게. 이거 약속한다. 얼마 나온 줄 아세요? 금지된 사람 몇만 나왔어? 성지학 창단이면 22만 병 넘지. 근데 병은 안 좋겠지. 노래 자체가 별로야. 23만 천 나왔어요. 거봐. 네. 자 금지된 사랑이 23만 나왔는데 VS 울어가 15만이 나온다? 나 말이 안 된다고 봐. 성지학 창단을 얼마나 지읒으로 보는 거냐. 야라이 개새끼야. 삭발 두 개 죄. 자 이거 VS 울어 일단 오늘 되네요. 일단 오늘 약속한 거니까 할게요 하는데 자 색발 두 개 죄. 어 이거 일주일 그러니까 업로드 아니, 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15만이 못 넘는다 그럼 랄프가 삭발을 하고요. 랄프 야 어 저 할게요 저 진짜 할게요. 저 진짜 할게요. 계속 들게. 형 삭발해야 돼 진짜. 너 진짜 삭발한다. 저 진짜 할게요. 너 한다고? 저 할 수 있어 삭발. 진짜 할게요. 너 나중에 말 바꾸지 마. 무난하게 할 거에 빡시게 울어가 좋단 마인드. 2주? 2주에 2주? 어 2주. 무조건 찍죠. 아니 1주. 1주에 15만 좀 안 돼 가지고. 하루에 10번씩 하지. 그래 2주에 2주에. 2주 15만. 어, 2주 15만. 오케이. 바리 형 준비할게. 어. 진짜 하실 거예요, 삭발? 나 삭발 진짜 할래. 진짜 하신다고요? 어, 할래. 오케이. 내 감이 맞다는 걸 증명해 주고 싶어. 편집자님 이거 편집해 가지고 예, 저 해 주세요. 어. 랄프 승에 네. 건다. 어. 2주에도 절대 15만 절대 못 가. 하루 종일 봐 줄게.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씨발 콩원이 이 새끼 정모 메뉴 이건 어떨까요? 갈비맛 후랑 랄프 혼자 15만 찍을게. 야 오케이 토르 그 러브 앤 썬더 나오면은 그때 우리 이제 저 7월 달에 개봉하잖아 그때 이걸로 정모하자 오케이 갈비맛 후랑 과하다 7인 2소시지 갈비만 후랑 오케이 랄프야 만 믿어라 무조건 10만은 내가 들을 테니까 그리고 코트 시절에도 예전 띵곡이 있던 만큼 울어는 개시벌 개띵곡이야 진짜로 이기적으로 띵곡도 많이 성지 나와야 해. 아 오케이 알았어 자 2주 약속으로 갑니다. 예. 자 방지 좀 바꾸고 시작해 볼게요. 최근 성지 합창단 15만원 넘긴 영상이 없는데 감초로 돌아가보자. 가이 좋아요. 여러분 가족 단위로 스트리밍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동원이다. 랄프야 우리만 믿어라. 제 모근을 지켜주십시오. 성지합창단은 다 15만 넘어 여러분. 예. 성지합창단 다 15만 넘어. 복귀하고 나서 했던 성지합창단들은 다 넘어.
내가 용기 내서 친구들한테 추천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약속된 내용이 무엇이냐? 자, VOS 우러라는 노래는 저도 나이가 많고 저도 참 노래 참 좋아하지만 이 노래가 나온 지 10년 정도 됐다고 하지만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SG워너비 재화벌이라든지 뭐 차라리 뭐 그래 차라리 버즈의 뭐 모놀로그 아니요 모놀로그도 아니야 차라리 케이윌의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정도라면은 제가 예상은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절대로 15만을 못 넘을 것 같아요. 2주 동안 업로드 되고 나서부터 2주 동안 15만이 못 넘을 시 랄프가 삭발을 하고요. 예, 15만을 넘을 시 제가 삭발을 하겠습니다. 예, 제 엉덩이도 방금 동의했고요. 자, 모두 동의한 걸로 아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울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응딩이도 방금 예 동의를 했어요. 엉덩이도 삭발하나요? 엉덩이를 어떻게 삭발해요? 엉덩이 이미 삭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 내 엉덩이는 민둥둥인데 예? 민둥이가 예? 안 그래요? 자, 전자는 소리 꺼놓고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응딩이 털 없어요 여러분들. 예, 완전 뽀송뽀송한 아기 응딩이에요. 예.